감정 이입도 엄청 하고 이게 잘 되면 자기의 분신이자 혼연일체를 느끼는 거예요. 안 되면 사사건건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막 엇나가기 시작하거든. 그러지 않도록 단계 설정을 제대로 해내야 하고 그걸 해내면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게 시대적인 흐름 같아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예, 회계적으로도 보더라도 사실 소수의 정보를 경영진들이 가지고 오픈하지 않고 그렇다면 회사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정보를 다 오픈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과정을 거쳐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럼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회계 투명성 지수가 세계 60위권이었거든요. 근데 2, 3년 만에 30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외관법 통과시킨 거 아시죠? 이 얘기 왜 하냐면, 네. 예. 제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아, 본론은 이겁니다. 제가 유순해 보여서 주저주저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단할 때 결단하고,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는 그런 거 있다는 거, 우리 다스베이다. 이게 알리고 싶어서. 이게 본문입니다, 이게. 때도 수석이 묶고지 차석이 묶고는 안 되거든요. 일단 수석하고 빠르게 가. 여러분 설사 내가 안 된다면 이 후보는 있다. 정청래. 아니 정청래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1등 놓고 다퉈보고는 싶어요. 또 박용진의 약점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이게 맞물린 거죠. 강훈 씨 그분은 강훈 씨 후보의 약점. 강훈 씨 후보는 가운데 있다.
민생과 경제의 유리가 됩니다. 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저는 그거 이슈로 이슈를 넘는다. 또 하나는 지금 박순애 그 장관이 자기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 박순애 장관한테 쌍둥이 아들 둘이 있는데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가서 자기 소개서를 20만 원 주고 한번 컨설팅을 받았다. 이게 MBC 스트레이트에서 처음 나왔고 컨설팅 회사에서 받았다는 그 컨설팅 자료가 사진에 뜬 거예요. 화면에. 근데 본인은 이걸 자기소개서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딱 보는 저처럼 교사를 했던 사람, 내가 내 손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본 사람은 딱 아는 거죠. 이게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교과 생활학습 특기 사항이냐, 학교의 생활기록부라는 걸 작성하고 이게 50년 동안 이제 교환하게 돼 있어.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이 학생이 진학 학교에 갑니다. 역시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교과부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그 국어 교과 난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교과 학습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인데. 새로 또 밝혀진 게 있어 추가적으로? 네, 있죠. 그거를 이제 알려주면서 1회차 스트레이트에서 컨설팅 자료를 사진 화면으로 이제 띄웠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박순애 후보가 해명한 대로 하면서 나는 핸드폰 20만 원짜리 자기소개서에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료 화면 속에 네. 전문가가 보니까 그렇죠.